왔다. 도착. 냄새. 밥 냄새. 어, 진짜 동네 식당 온 것 같다. 그렇지. 어. 진짜 로컬이다, 로컬. 아, 아 좋아. 여기 그냥 완전 현지 음식이구나. 어. 근데 저거 그 콜라 밑에 있다. 그 밑에 웡라이라는 거 있지. 어. 약간 어, 여기도 태국. 태국판 미슐랭. 어. 그 한국의 블루리본 같은 느낌이에요. 어. 거기 붙어 있으면은 무조건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여기. 여기 뭐가 맛있어? 그 특이한 거 있어. 쏨땀인데, 파파야를 튀겨. 어? 튀긴 쏨땀이야. 그리고, 어. 나도 이거 안 먹어봤는데, 여기에 약간 특산물? 느낌? 아, 칸자나물이? 어. 어, 칸자나물이 그리고 이 집에. 이거 먹어봐야지, 그럼. 어, 이거 먹어봐야지. 어, 이거 먹어봐야지. 우와. 프렌치 후라이 아니야? 이게 쏨땀이라고? 어. 에? 이거 쏨땀이라고? 맞아요. 그러니까 쏨땀이 저렇게 프렌치 후라이처럼 나오거든요. 아. 이런 거 하나 있어줘야 돼. 특이한 거. 진짜 난 쏨땀 튀김이 있을 줄 몰랐어.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. 이거 처음이야? 왜냐면 이거 잘 없어. 아, 잘 없어? 맛있겠다, 소스. 땅콩인가? 어, 맛있겠다. 와. 태국은 그거 없어? 부먹, 찍먹 그런 거 없어? 어, 없어. 없어. 어, 힘들어. 어우. 부먹 땡기네. 먹자. 자, 오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맛있을 것 같아. 식감이 좋을 것 같아. 바삭바삭해서. 맛있네. 다시 먹고 싶다. 아, 어, 맛있겠다. 진짜 감자튀김 같다. 아, 진짜 맛있어요, 진짜. 이 은은한 매콤한 맛이 너무 좋아. 나 소스랑 따로 나와. 어떤 식감이야? 감자가 김치입니까? 오, 맛있겠다. 와,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진짜 맛있어. 이야. 잘 먹어. 잘 먹고 잘 맞춰주고. 잘 먹고 잘 맞춰주고. 매력적이다. 진짜 맛있다. 약간 고구마 같아. 달달하고. 아, 튀기니까 이제 조금 더 그 단맛이 나오나 봐. 원래 이런 맛 아니야. 어, 그치. 진짜 딱 고구마를 저 모양으로 튀겨놓은 것 같아요. 아~ 천재야. 파파야를 어떻게 튀길 생각을 했지? 이거 만든 사람 상 줘야 돼. 아니, 진짜. 와. 와, 맛있겠다. 그 약간 마늘 기름이거든요? 저거. 아, 맛있겠다. 밍밍한데, 이제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아, 이거 밥 대신. 맞아요, 먹는 맞아요. 공깃밥처럼 먹으면 좋겠더라고요. 마늘 가루. 아, 마늘 기름. 묘한 매력 있다. 뭔가. 근데 뭔가 쫀득쫀득해 보이네. 맞아요, 맞아요. 냠냠해서 괜찮네. 태국식 알리오 올리오. 오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이거 왜 계속 먹게 되지? 그러니까 저게 떡 진짜 같아요. 약간 김떡 같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네. 약간 떡 먹는 것 같은 식감이에요, 저게. 이건 뭐야? 카톰이라고. 아, 좋다. 아, 이거. 맛있지. 태국 사람들이 이거 아침에 먹어요. 아... 아플 때나. 형 국밥 좋아하네. 어. 나 국물 진짜 좋아해. 와. 저거는 약간 닭죽 같은 맛이 났어요. 아, 아 이거 맛있겠다. 형 집 근처에서 먹었던 돼지국밥보다 한국 돼지국밥에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. 아, 그치. 어, 그치. 그 돼지국밥은 약간 평양냉면 같은. 좀 아, 깊은 맛을 찾아가는, 아,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깊은 맛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의 맛이었으면 이거는 그냥 딱 먹자마자 모든 맛이 좀 더 진한 것 같아. 맞아, 고소한 맛도 좀 더 나고. 다시 먹고 싶어. 거의 뭐 배꼽이 거의 뭐 아이돌계 김준현인데요? 막 혼자 좀 먹고? 너무 맛 설명도 잘하네? 시원하다. 시원하다고? 응. 이거? 응. 한국 사람인데.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어. 김말밖에 안 나오더라고. 딱히 국물 넣으면 되는데.
진짜로. 어. 아, 너무 사람이 다 돼가지고. 너무 딱인데? 아, 이건 시원한 게 맞아. 그치. 그 이상 표현이 없습니다. 그렇죠. 좋아? 이제 더 보러 가야지. 더 봐야지. FTR로 가야지. 진짜 완전 좋은 아침 식사.